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 유지 집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보수 공화 시민을 위한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사실 요새 매일매일 아니죠. 제가 지금 코로나 확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 못 나가고 격리된 장소에서 찍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보니까 역시 약간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딱 3일을 방바닥을 기도록 아팠는데, 그러니까 열은 이제 해열제를 먹으니까 열은 안 오르는데, 근육통이 어마무시하고 침을 못 삼킬 정도로 목구멍이 당깁니다. 가볍게 넘어가시는 분도 있다 그랬는데 저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이제 기력을 차렸고 다행입니다. 그래서 큰 합병증이나 어떤 그거 없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체중이 3일 만에 2.5kg가 빠졌습니다. 무려 체중이 무려 2.5kg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무튼 저항력 많이 높이시고 이제 뭐 거의 이제 다 걸리는 상황이 돼가고 있으니까 저항력 많이 높이시고 그래도 안 걸리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처음에 게재될 때에 그 게시될 때에 처음에 게시될 때에 광고가 붙지 않는 상태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하루 정도 있다가 광고가 붙고 통상은 뭐 일주일 열흘 지나서 광고가 붙기도 합니다. 도와주시면 세뇌탈출을 좀더잘 만드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얘기,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 관한 얘기, 윤석열 당선에 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좀 섞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윤석열 당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세계 정세가 워낙에 아주 불안정하게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이 그만큼 더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정선거 의심 의혹도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뭐 300만 표 얘기도 나오고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잘 막아서 이재명을 떨어뜨리고 윤석열을 당선시킨 것 정말 자축할 만한 일입니다. 제가 윤석열 당선됐을 때 다음 날 대선 사실상의 패배, 대한민국 수명 5년 연장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그 썸네일을 보고 또 이제 그뭐 안철수 같은 사람이 이 썸네일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대선 사실상의 패배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근데 패배가 아닙니다. 이재명 화법이 까진 줄 알이죠. 그러니까 뭐뭐 하니까 진짜인 줄 알았지. 패배라고 하니까 진짜인 줄 알았지. 이재명 화법을 빌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은 패배라기보다는 교두보, 발판, 기반, 도약대 이런 걸 확보한 사건입니다. 이제 이걸 잘 사용해서 윤정부는 윤정부대로, 우리 시민은 시민대로 잘 사용해서 이586 전대협 한 총련 전체주의 집단을 무찔러 버려야 됩니다. 종중 종북 세력을 무찔러 버려야 됩니다. 윤 당선인이라고 하면 너무 길어서 제가 윤 당선 해서 당선이라는 단어를 그냥 만들었어요. 윤 당선은 살벌한 숙청 엔진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트 수사 검사들이 인수위로 속속 모였고요. 박주선 검사 출신이죠. 이 양반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 검사 출신의 이제 그 사람이고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뭐 DJ계 뭐 이렇게 분류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박주선 의원이 전 의원이 취임식 준비위원장으로 왔습니다. 이러한 숙청 엔진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어느 정도 심도까지 언제부터 가동될 거냐? 그건 뭐 이제 그건 오야 맘이죠. 예, 윤 당선 맘이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전개되는 걸로 보면 상당히 그 깊게 상당히 광범위하게 숙청 엔진이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장 먼저 조져야 하는 곳은 선관위입니다. 이 공직선거법 법대로 7, 8개 항목은 3월 말까지 선관위를 조져서 관철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7, 8개 항목 중에 몇개 항목들이 이게 물리적으로 준비하는 데 2개월 정도 걸려요.
최소한 2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3월 말까지 조지지 않으면, 이제 4월 달에 선관위가 뭐 겉으로 100개 들어놓고서는, 그 다음에는, 발주하려고 봤더니 시간이 없어서 결국은 발주를 못했습니다. 옛날대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3월 말까지 확실하게 조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관위로 하여금 시간이 없어서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러한 그 변명을 할 그런 여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7, 8개 항목, QR 없애고, QR 없애고 바코드 쓰는 것. 그 다음에 절취부를 두고 사전투표지에 절취부를 두고 그 절취부에 관할 선관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모가 울릉도에 가서 투표를 했는데 백모의 관할 선관위가 서대문 갑이다. 그러면 절취부는 울릉도에 남죠. 그 울릉도에 남은 절취부에 서대문 갑 관할 선관위, 그 다음에 그 관할 선관위 아래서의 투표명, 예를 들어서 서대문 갑 국회의원 선거, 그 선거명, 이두 개가 절취부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절취부만 따로 해독한 거 하고, 그 다음에 현물 이 개표 때 현물 몸통부, 그러니까 투표지 몸통부하고 그걸 해독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선관위 중앙 컴퓨터상의 데이터하고 세 개를 3방향 검증을 할수 있습니다. 또 절취부가 있어야 당연히 그게 있어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자 수를 관외, 관내로 나눠서, 특히 그 관외도 뭐 예를 들어 울릉도 투표소인데, 울릉도 도동 사전투표소인데 뭐 서대문 갑몇 명, 서대문 을몇 명, 종로구 몇 명, 뭐 광주 광산구 몇 명, 뭐 순천 무슨 순천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자기 투표소에서 그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관외로 어디로 몇몇씩 나갔는지가, 그 투표자가 있었는지가, 그게 계수될 수 있어요. 계수돼야 됩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체. 당연히 이거 지금 자루를 제대로 된 함으로 바꿔야겠죠. 이런 게 이제 시간 걸리는 거예요. 발주하게 되면은, 아까 이제 소프트웨어 절취부 두고 뭐하고, 이건 소프트웨어 바꾸는 거고 테스트하는데 40일 정도 봐야 될 거고요. 함체 같은 경우는 발주하게 돼서 뭐 몇만 개 이렇게 들어오려면 45일, 50일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조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루 없애고 함체를 쓰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 시민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주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유 주시선이 확보되는, 예를 들어서 경찰서 마당과 같은 곳에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관 개인 도장, 이것도 이제 시간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 이제 변명이 그거거든요. 저기 뭐야, 그 국힘에 있는 그 선관위 출신 간부가 그러더라고요. 그팔 아파서 도장 못 찍는다고. 아, 팔이 쥐가 나든 말든 법에 찍게 돼 있으면 개인 도장 찍어야죠. 오케이, 근데 쥐가 하나? 그럼 쥐안 나게 탁상용 프레스, 그거 발주해서 납품받는 데까지, 예를 들어서 전국에 한 7, 8천 개, 한 사전투표소당 예비로 해서 2개 혹은 3개씩 하면 10,000개 납품받는 데까지 그거 꼬박 한 50일 걸립니다. 관리관 개인 도장. 그 다음에 봉인지, 그 다음에 봉인지 그것도 발주해서 납품받아야죠. 그 다음에 봉인지 사용 기록, 그때 봉인지는 잔류 파쇄용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일련번호 가져야 되고, 봉인지 사용 대장 놔둬야 되고, 봉인 직후에 촬영 상태를 그 직후에 그 봉인 상태를 촬영해서 이미지가 올라가고, 그 이미지를 개함 때에 검색해서 대조해 볼수 있도록. 그럼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뭐하고 봉인지 발주하고 이것도 꼬박 한 5, 60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져야 됩니다, 상관이. 지금 조져야 됩니다. 지금 당장 조져야 됩니다. 이거 안 조지면요, 이거 법대로 하라라고 시민은 계속 요구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법에 어긋나서, 법정신에 어긋나서 했다, 법정신을 제대로 못 지켰다, 혹은 법 이게 바코드 같으면 법 조항을 안 지킨 게 되는데, 법 조항을 안 지켰다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의 첫 선거 때에 윤 정부와 시민이 충돌하게 됩니다. 6월 1일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와 시민이 충돌하게 돼요. 그래서 그 독박 쓰기 싫으시면, 그 선관위가 말을 듣든 안 듣든 분명히 윤석열 인수위는 이걸 확실히 요구를 했다라는 근거를 남겨둬야 나중에
시민이 선관위를 취업할 때 니들 왜 말 안 듣고 그때 3월 달에 이미 다 요청 받아놓고 말 안 들었어 하고 선관위만 팰 수 있습니다. 윤정부를 패질 않고. 그래서 저는 그 인수위가 이걸 관철시킬 수 있든 없든 간에 지금 선관위와 선긋기를 해라. 선관위를 지금 조져라. 3월 중에. 그걸 강력히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윤 보면은 우리 윤 당선을 보면은 이제 한미동맹인데 이건 당선 자체가 업적이에요. 이 글로벌리스트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난세입니다. 이 저는 이제 이 조국을 보면 이 프랑스의 그 극좌 종중 글로벌리스트 수상 트루도랑 굉장히 그 필이 비슷해요. 트루도도 이게 연예인 필이거든요. 서글서글해서 이렇게 머리 좀 장발 스타일로 기르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극좌 종중이란 말이에요. 트루도도. 그러니까 극좌 종중 트루도랑 조국이랑 이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차베스나 이 마두로. 이거 김치 차베스, 김치 마두로인데. 이게 제가,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조국을 종중 트루도라고 부르고 싶고, 이재명을 김치 차베스 혹은 김치 마두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그 소프트한가. 베네수엘라 망가뜨린 지금 20년 조금 안 됐죠. 20년 좀 넘었죠. 그렇죠. 23년 만에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망가뜨려진 게 차베스가 14년을 했습니다. 1999년에서 2013년까지. 그리고 마두로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한 10년을 했습니다. 차베스와 마두로 두 사람의 4반세기에서 베네수엘라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둘 다 이 사람한테 다가가는 그 기술이 보통이 아니에요. 저 이재명 기술과 똑같잖아요. 뭐 강산에 뭐 보니까 이재명 사람한테 그 인상이 좋고 착하고 너무 기분 좋고 난 그래서 나한 거 모르겠고 그래서 나 저 사람 지지한다 뭐 이런 취지로 글을 썼던데 글쎄 내가 보기엔 강산에 씨한테 딱 말할게요. 저 차베스 얼마나 인상 좋아? 마두로 인상 좋잖아요. 강산에 씨 차베스나 마두로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게 이제 이 워낙 난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난세에서 만약에 이 지금 이재명은 차베스나 마두로급인데, 이게 김치 차베스, 김치 마두로인데, 김치 차베스 마두로인데, 이게 이재명이가. 이재명이 됐으면 이거 망했습니다. 나라 확실히 망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직접. 저 이제 이것도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이 또 항의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바로 푸틴이 해놨다. 글로벌리스트 세계 전략 최종 사망. 푸틴이 해낸 건 글로벌리스트 세계 전략 최종 사망 진단서를 뗀 거를 푸틴이 해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푸틴을 칭찬하는 게 없어요. 거기 보면은 푸틴 저 깡패지시고 저거 깡패지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푸틴이 해냈다라고 하니까 진짜 푸틴 칭찬한 줄 아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푸틴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글로벌리스트 바이든 정부의 개발지를 지적을 했어요. 뭐냐면 첫째, 이 첨단 무기 제공은 멈칫거렸습니다. 미국이. 그 다음에 나토 가입은 떠벌렸죠. 엊그저께도 바로 카말라 해리스가 그러니까 그 러시아 침공 직전에도 나토 가입하세요. 가입하세요. 우리는 열렬히 환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떠올렸죠. 첨단 무기 제공은 멈칫거리고 나토 가입은 떠벌리고 우크라이나 부패 시스템과는 공범 먹고 저기 헌터 바이든 뭐 수백만 달러 받았잖아요. 우크라이나 부패 시스템과는 공범을 먹었다고요. 지금 그 책이 그거 밝히는 그 글들이 막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 판도라 페이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미국의 글로벌리스트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 네오콘과 민주당 안 가리고요. 그 범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짜고서 해 먹었는지 다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그 셰일 이제 그 개발을 브레이크를 걸고. 미국의 유전 개발을 브레이크를 거니까 결국은 세계 유가 가치 솟아서 러시아가 석유 가스를 갖고 있는 러시아의 페트로 파워 석유 파워가 강화되고 이 네 개를 개발지를
섞어서 쓰니까 푸틴의 깡패 도발을 자초한 거예요, 이게. 그런 면에서는 그 민주당 출신 그 저기 하원 의원 털시 거바드가 하는 말이 맞아요. 그 미국이 몇 가지 그 구도를 정확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몇 가지 구도를 정확하게 했었으면 이거 요번에 그 이거 미리 했더라면은 이런 일안 벌어졌다라는 털시 거바드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푸틴이 한 짓이 무도한 깡패 짓이 아니다란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들 그렇게 해서 글로벌리스트 바이든 정부가 사중주 개발질을 한들 멀쩡한 나라를 그냥 저렇게 들어가서 뒤집어 엎고 사람 죽이고 할 그러한 권리는 없는 거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죽을 자리에 처하게 된 거예요. 글로벌리스트와 바이든 정부는 완전히 뭐 제대로 도와주는 것도 없이 도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그런 위치로 몰아넣고, 그래서 푸틴은 야 니들이 도발을 해, 니들이 우리 쪽 우리 국경에 맞대 가지고 나토를 가입하고 그 저기 뭐야 저그 미사일을 배치를 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하려 그래,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그랬냐 안 그랬냐 하면서 깡패 발작을 일으키고 그 제물로 받쳐진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제물로 받쳐진 거라고. 그러면 원래 좀 망해야 되는데, 이게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국민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까지로 저항을 잘할 줄은.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군사작전이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사작전이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군사 전문가들 중에는 지금 러시아가 이제 비교적 순조롭게 침공을 진행할 수 있는 힘이 거의 소진점에 이르렀다라고 봐요. 이제부터는 굉장히 러시아 내부의 긴장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아프간에서, 그 소련이 아프간에 저기 침공했다가 결국은 철수했을 때, 만한 7, 8천 명 죽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벌써 러시아가 7, 8천 명 죽었다고요. 물류나 군수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가지고 탱크 길거리에 버리고 탈영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있고, 그래서 러시아가 이게 간신히 체면치레하고 발뺄 수 있으면 다행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때 체면치레라는 게 그거겠죠.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우리 나토 가입 안 할게, 우리 나토 가입 안 할게, 그래 우리 중립국적 지위를 가져갈게. 그런데 이제 중립국적 지위 이대 러시아가 침공하면 바로 나토라든지 서방 자유세계가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중립국을 우크라이나는 주장하고 있는 거고, 러시아는 그냥 중립국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둘 사이에 갭이 있다 그래요, 이 평화회담에서. 그런데 아마 러시아가 자기 입장 많이 관철 못 시킬 겁니다. 그냥 간신히 체면이나 챙기고서 뭐 상당 지역에서 철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좀 커요.